빨리 끝내. 시간 없어. 견적내려면 지금 빨리빨리 올라가야 돼. 뭐 30분 게임도 안 돼. 그냥 뭐 20분 오픈 바란다는 마인드로. 이제 뭐 심파극은 끝났습니다. 정말 철저하게 여태 이제 돌렸던 녀석들 중에 승률이 높았던 녀석들만으로 핵심만 파고 들겠습니다. 승률 좋은 걸로 가자. 데이터 기반으로, 순수하게 이 데이터 기반으로 머니롤을 하자고. 응? 그냥 응? 뭐? 노플 아니냐 얘? 가버려! 집 갔었네 그냥. 에이. 접어라 그냥. 전체스를 못해 그냥. 접어라 그냥. 아, 이 좋은 기능을 왜 막았어 라이어스. 요새 뭐 칼바람 할 때 뭐 그냥 원코 한코 이게 안 돼요. 응? 막아버려가지고. 어어! 어. 어째서? 어? 멍청이가 잠깐만, 위로 가면 너무 뻔하기 때문에. 아, 에콘 진짜 방풀 같은 그런 저런 짓을 아주 그냥 어? 하지 않는 친구다 이 에콘은. 어? 아주 클린한 유저다 이거. 이 뭐야 이거. 응? 어, 십세 그냥. 응? 아주 그냥 어? 똥물에 그냥 뒹군 이렐리하다. 굉장히 지저분하다 애가 그냥. 뭘 시즌 말 개트롤러 이렐리합니까. 이렐도 여러분들 같이 이제 술 한잔하고 PC방 가면은 철원 이렐리아도 그냥 초비가 되는 거야. 플래티넘 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. 됐습니다 이거. 어? 왜 이거. 아 참. 어이 뭐야. 가버려? 아 우리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. 아, 아 어떡하냐 진짜. 다이아 가는 거 아니냐. 이런 상황 가능. 여러분 우리 이따 돈 내고 가겠습니다. 칼바람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녀석. 바텀에서 야한 이 갱각 냄새가 나는데 갱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. 한번 먹고 가자. 아주 야한 냄새가 지금 나고 있단 말이야. 응?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. 그래 이거 이거 쪼서 11은 되나? 좀 이게 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. 아 잘 된다. 네 아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각이었다. 아 나 카밀도 좀 해봤어 칼바람에서. 응? 야 뭐야 뭐야. 아유씨 그냥. 어? 어? 뭐임? 뭐야 뭐야 뭐야. 아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. 아 내가 비애고 좀 숙련도 많이 썼다. 방금 리신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 하는.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. 오케이 가라 가 가. 이게 이제 시비를 노린 척 하면서 이거거든. 밑으로 간 척 하면서 위로 탁 해가지고 일단 자 시간을 조금 벌어볼까요? 아 미쳤다.
미쳤다 이게 뭐냐. 응? 에이, 비애국 좀 재능 있을지도 나? 지금 이 스토브리그에 정글 매물이 귀한 것 같은데. 응? 르블랑 페드리페어 신고점 딜량 거지같이 넣었네 크크. 자, 아찔하다. 예? 조금 잘못해가지고 이제 블루팀 아니라 퍼플팀 떨어졌으면, 조금 잘못 태어나서 이 저쪽에 북쪽으로 좀 갔으면 이 아찔한 거예요 아주. 예? 인벤 한번 가죠. 간다. 나 가요. 가자. 잡았다. 집기억. 뭐 갱 올 때까지 그냥 버티자. 제가 또 우루프에서 싱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름 노하우 있습니다. 안돼. 아, 고맙다 리사나. 괜찮아. 원래 이렇습니다. 원래 싱드는 근거리 못 먹습니다. 냄새만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. 하,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. 아, 너무 힘듭니다. 끊임없이 어필해야 돼 내 힘듦을. 오면은 갱홍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제가. 가자 지금! 아,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야, 얘 어디 갔냐? 아유, 언제 갔어? 차야, 바텀이 그럼 뭐, 이것저것 다 당해줘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탑은. 뭐야? 어? 뭐야? 아니 뭐 나이스 기분 좋아요 나는. 해주고 아주 좋았네. 플리 시간이네. 이거 한번 해보자. 가자. 가자 무시하고 가자 그냥. 응? 이거 맞아 이거? 에 모르겠다. 가죠? 이거 딱 쓰면 이 스킬 뭐 그냥 뭐 네? 가죠 그냥 지금 가야 돼. 흐름이 왔을 때 낚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. 가자. 조심해. 그냥 뭐 야쏘를 그냥 던져버리고. 어? 뭐 에라 모르겠다. 네? 가요 그냥. 우와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싱드 괜찮을 것 같은데? 해볼까요? 나 오늘 근데 신지도 전승 중이야 지금. 장난 아님. 약간 좀 깨달았달까. 아, 가시는 좀 아니잖아. 가시는 좀 힘든데. 그냥 뭐 일단 수비적으로 AP 이거 빼고 맞아 이렇게 가자. 그냥 가드 많이 올릴게요. 아프다. 가시님 그냥 이제 CS 먹게 해주세요. 이제 이번에 죽겠는데 이거 죽겠는걸. 이번에 카시 Q, E 평 점하면은 나 죽겠는걸. 굉장히 위험한걸. 나 어쩌면 이번에 죽을지도 모르겠는데. 자르반 뭐야 자르반. 뭡니까 이거. 아니 이게 게임이냐. 에? 그건 아니지 않나. 안 그래도 미드 라인전 하고 있는데 진이 후식자 쓰고 미드 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. 뭐야, 나 먹어도 돼? 가시 집 갔나봐. 아 좋다. 아 이 맨날 남편한테 매 맞다가 이거 먹게 해주니까 이거 어쩔 줄 모르겠네. 이것도 먹어도 돼 이거? 오늘 매 안 맞는 날이야?
이야 이거는 아주 좋았습니다. 네 카시님. 굿바이 카시오페아. 카시오페아 페어웨이. 이거 가볼까? 님. 야, 이 피 흡혈을 안 주는 게 핵심이다. 네. 왜 이래 안 죽어 얘는? 어 그래 뽀삐야. 왜 이렇게 튼튼하냐? 아빠 엄마가 딸기 먹고 싶대요. 그거 끝나고 사오래요. 뭔 개소리야? 싱들을 아주 그냥 맛있게 잘 하고 있는데 게임의 흐름을 끊는 무슨 뭐 딸기를 사오라니 뭐 갑자기 해파리 냉채가 먹고 싶다니 뭔 입덧하는 소리야. 왜 나한테 그래요 갑자기. 집중력 떨어지잖아. 집중 존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해파리 냉채는 이제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. 야, 미드 2렙차네. 그럼 궁큐 한번 달려볼까. 뭐야? 형 난 차크 이거 뭐 미사일 날아온 줄 알았네. 차크 모임? 그냥 할까? 멋진 그래. 아유 한번 좀 뒤집혀 주라. 그래 그래. 그래 뭐 미안해. 내가 할 나도 뭐 이게 할 게 이거밖에 없다. 그래. 뭐야 뭐야. 아니 놀래라. 아리스가 왜 여기서 나와? 진아 미안하다. 혼자 눌러주고요. 너도 그냥 미안하다. 그냥 내가 뒤로 가서 걸게. 가자 가자 가자. 뽀뽀 잘 걸었네. 집만 보자 그냥. 그래 가 그냥. 오히려 네가 그냥 나한테 던져져서 죽어야 명예롭게 그냥 아 지니 신지도한테 어쩔 수가 없었구나 하는데 거기서 너만 살아가면 그냥 그 이상해지는 거야 분위기가. 와 지는 왜 살아있음. 이상해지는 거야 분위기가. 같이 죽어야 돼요. 나 이 찍었음. 가야 돼. 일로 와 그냥. 아 오라고? 뭔 사전짜고! 그냥 오라고! 어 뭐야 뭐야 뭐야. 아 에미버딘거야! 시작부터 그냥 기운이 쫙 빠진다. 에휴 그냥 아 이게 아닌데. 아 오케이. 어 나쁘지 않은. 일단 좀 나왔으면 노플이요. 뭐야 아니 이게 왜 죽냐. 내가 인베에서 뭐 이것저것 다 쓰고 헌신했으니까 우리 팀도 뭐 헌신 좀 해줘 나한테. 노플 노플 노플임. 아 좋다 좋다. 이거 바로 공중제비. 어딜 가시나. 어? 왜 안 죽어? 어딜 가시나? 응? 아 좋다 좋다. 아 잘 풀렸어 풀렸어.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플래시 쿨 1분 남았을 때가 가장 갱당하기가 쉽다.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와 힙세야 너 일로 와. 잘 걸렸다. 아 근데 에코
마크가 너무 좀 게임을 지저분하게 조심조심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너무 깐족된다 진짜. 응? 왜? 잘 살았다. 잘 살아. 아, 왜 이리 억지를 부려? 아니 뭐 어이가 없네. 아니 이런 억지가 어딨어요 이게. 뭐야? 가자 알리. 뭘 무슨 일 사나? 여기 어디야? 아니 알리 좀 못하게 관리 좀 해줘요. 네? 뭐야? 갑니다. 아, 알리 죽여. 이거 뭐야? 이거 가요. 뭐지? 아, 미쿠야 미안하다. 그렇게 되네. 뭐 어떡하냐 이거? 어떡해 이거? 괜찮은데? 집 갔다 올게요 나는. 뭐야 이거? 아, 연계 좋았다 라카나. 아, 저 잘하네. 딩거라서 되지 않나? 오케이 딩거니까. 호전이 왜 이렇게 빠르냐? 용 가야지. 그거 먹을 때가 아님. 서폿 유저 아닌가 보다. 지금 미드 막 하는 애인가 보네. 원래 미드 유저가 서폿 가면은 한타 잘하고 집에 가서 와드 보충하고 그럴 생각 안 하고 이 블루 기가 치고 있더라고. 미드 유저들이 서폿 가면 그래요. 이거 우리가 근데 치는 거 맞아? 이거 근데 치는 게 맞나 하는. 아, 쳐. 오케이. 딩거가 좀 부상이 좀 깊은데? 내가 가서 좀 장난을 좀 치겠습니다. 여기서 아 됐다. 아 싱드 하면 이기는데 한판 힘드네 진짜. 아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15점 주네. 안 되겠다. 그죠? 아니 제가 이제 전집 디자이너로서 아이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전집 디자이너로서 견적 보는데 안 될 것 같네요. 견적이 안 나와. 이론상 불가능. 아니 오늘 여기 붕어빵 팔던데 붕어빵 사는데 붕어빵 그 앞에 붕어빵만 이렇게 있고 네 사람이 없어요.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.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거기 이제 앞에 적혀 있더라고. 그 무인 붕어빵 뭐 자리 없으면은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요 앞에 돈통에 돈 넣고 가라고. 아 이제 계좌 이제 돈 넣고 이제 제가 가져왔죠. 네 주인이 붕어빵 계속 그 앞에 지키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냥 잠깐 이제 그 앞에 뭐 건물주인가 봐요. 취미로 이제 붕어빵 장사하는 거지 그냥. 예 시즌 되면은 그냥 취미로 이제 내려서 붕어빵 굽고 붕어빵 타이쿤을 하는 거야 그냥. 잘 뒤집어서 황금 붕어빵 예? 딱 구워놓고 이제 여기 꽉 채우면 이제 올라가서 이제 드라마 보고 그런 거죠 뭐. 자기 그냥 취미인가 봐 그게. CCTV에 돈 안 낸 거 찍히면 횡령죄인 거 아시나요? 아니 난 냈어요.
나 돈 냈어. 계좌이체 했어요. 아니 막말도 뭐 뚝지를 만약에 진짜로 할 거라면 삼성 네오 QLED급 8K짜리 그런 TV를 하는 게 낫지. 부업방 하면 누가 그걸 합니까? 굳이 한다면 그걸 하지. 아 맛있다 근데. 그럼 더 먹겠습니다. 근데 이거 팥을 너무 조금 넣었어. 팥을 좀 더 쓰시지. 응? 슈크림이 국룰이지. 난 저는 슈크림 안 먹습니다. 아이 뭔 슈크림이야. 아예 이제 팥이거나 아니면 그냥 피자. 피자 붕어빵 괜찮죠? 네. 피자 붕어빵 없어? 피자를 사 먹지 왜 피자 붕어빵을 먹어요? 하는데 그럼 그냥 팥을 쳐 먹지 왜 붕어빵을 먹어? 그럼 그냥 생 통팥을 사 먹어. 그냥 슈크림을 퍼먹어. 응? 그 맛이 그게 그런 이제 어? 근데 말 같지가 않은 소리래. 그냥 통팥을 쳐 퍼먹어. 이상한 소리래요.